바다를 배경으로 한 옥상. 여기에도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아하, 여긴 무슨 일로 가신 걸까요? 아, 차주 많이 왔다 갔어? 네, 인기가 엄청 짱이에요. 아, 여기는 복합 이제 팝업스토어라고 뭐 카페, 뭐 판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곳인데요. 버섯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나오고 있어요. 복합 전시매장에 컨테이너 판매장뿐 아니라 컨테이너 재배장까지 과감하게 올려놓은 부자농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생산물을 보고 수확하는 과정을 체험하게 하고요. 힘 따주게. 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농산물과 친해지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제품 홍보도 하죠. 야,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향긋한 냄새로 말이죠. 안 먹고는 그냥 갈 수 없는 맛이죠. 애들도 피할 수 없는 맛입니다. 예전에 먹었던 건 달라요. 삼겹살 먹는 맛이에요. 아, 진짜? 먹고 보고 만지고 수확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주머니가 열리기 마련이겠죠.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꼭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홍보 나와서 구매하신 분들이 직접 농장에 찾아와서 진짜 실제로 구매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농사 짓는 것도 직접 보시고 좀 연계가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농산물 사랑이 넘치는 전시장 앞 밤바다 유난히 풍요롭게 보입니다.